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발매되었는데 5일 만에 700만 장이 팔려서 엄청난 호평을 얻고 있는 펠월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월드에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상에서의 탈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해보시죠. 롤 인트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동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라서 월드에서는 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지상, 수상, 공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패이 전부 다 다른데요. 후반부에서는 날아다니는 종결패를 얻으면 되지만 그 레벨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상 패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따라 하신다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탈 수 있는 빠른 패들은 다크, 울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신령사슴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신령사슴은 초반에 더 얻기 쉽고 그리고 들이받기라는 능력이 있어서 평소에도 빠르지만 이 스킬을 사용할 시에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 점프도 가능해서 맵 요리조리 다니기도 쉬워서 많은 유저들이 초반에 선택하는 패입니다. 신령사슴은 말 그대로 시작 지역 주변에서 스폰되기 때문에 얻기 쉬운데요. 이 신령사슴의 등에 타기 위해서는 안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안장은 플레이어 레벨 12에서 해금됩니다. 안장을 만들면 활공이라는 스킬로 등에 탈 수 있게 됩니다. 기본은 이 정도 속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속도는 성에 차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동 속도 증가 버프를 붙여줄 겁니다. 이속 증가 버프에는 이속 10% 증가인 재빠름, 20% 증가인 달리기 왕, 30% 증가인 신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붙이면 총 이동 속도 업 60%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정말 엄청나게 빠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종결 버프를 얻기 위해서는 교배를 이용해서 자식에게 패시브 스킬을 물려줘야 되는데요.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레벨 19에 해금되는 배 한목장, 레벨 7에 해금되는 고대 기술 알부하기, 그리고 음식인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암수 한 쌍이 필요한데 우선 신속, 달리기왕, 재빠름이 붙은 신령사슴을 각 한 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같은 성별만 3마리이면 안되고 색 중 하나는 다른 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파밍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추천하는 파밍 포인트는 이곳입니다. 수번지의 교회와 섬으로 건너가는 해안포탈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신령사슴이 많이 스폰되는데요. 여기서 메가스피어를 사용해서 잡으면 됩니다. 잡고 나면 우측에 방금 잡은 펠의 패시브 스킬이 뜨거든요. 신속, 재빠름, 달리기 왕이 모두 모였으면 교배를 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이동해줄게요. 배 한 목장과 알 부화기를 설치해뒀으면 암수 한 쌍을 거점에 배치하고 배 한 목장에 던져서 지정해줍니다. 저는 우선 신속과 달리기 왕이 붙은 신령사슴들을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케이크를 목장의 상자에 넣어둬야 됩니다. 케이크는 조리 냄비에서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데 밀가루 5개, 빨간 열매 8개, 우유 7개, 달걀 8개, 벌꿀 2개가 필요합니다. 밀가루는 밀농원에서 밀씨앗을 뿌려서 밀을 얻은 후에 파쇄기로 밀을 갈아서 얻을 수 있는데 밀씨앗은 작은 부락의 상인 NPC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밀카우를 잡은 뒤 목장에 넣어두면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벌꿀은 비나이트를 잡은 뒤에 목장에 넣어두면 됩니다. 밀카우와 비나이트를 포획할 수 있는 위치는 이곳입니다. 재료가 다 모였으면 케이크를 만들어서 배 한 목장 상자에 넣어두고 암수 한 쌍을 지정해주면 시간이 지난 후에 평범한 알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알을 알 부화기에 넣어두면 몇 분 후에 부화되는데요. 부모의 패시브 스킬이 랜덤으로 자식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신속과 달리기 왕 두 개 모두 붙은 패를 태어났다면 이젠 이 패를 재빠름이 붙은 반대 성별의 패과 교배시키면 됩니다. 이때 재빠름이 붙은 신령사슴이 암수 둘 다 있었다면 더 편하겠죠? 똑같은 교배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신속, 달리기 왕, 재빠름이 모두 붙은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이동 속도 업 60%의 버프 효과를 받게 됩니다. 들이받기 스킬까지 합치면 이동 속도가 정말 빨라서 맵을 밝힐 수 있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일반 신령사슴과 비교해보면 이동 속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령사슴은 테라 버전이 있는데요. 테라 버전이 일반 신령사슴보다 좀 더 빠르고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안장을 얻으려면 요구되는 플레이어 레벨이 25로 더 높지만 그래도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소겁 62 붙은 신령 사슴과 건달이라는 땅 타입패를 교배시키면 테라 알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을 부화기에 넣으면 되는데 이때는 부화까지 1시간이 소요됩니다. 건달이는 이곳에서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펠 월드에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펠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 만드셨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